네,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5학년도 수능 B형 27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. 자, 문제는 타원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 1의 두 초점 중 X좌표가 양수인 점을 F, 음수인 점을 F'라고 하자. 이 타원의 점 P에 대하여 여기의 각도가 직각이 되도록 제1사각면 점을 잡고요. 그 다음에 FP의 연장선이 Y좌표가 양수인 점을 Q라 그랬을 때 F부터 Q의 거리,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6이 되도록 우리가 잡았을 때 뭘 구하라? 삼각형 QF, F'의 면적을 구하라. 자,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. 됐어요? 자, 무슨 면적?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겠다. 자, 그럼 뭐예요? 우리 이 문제는 뭐만 구하면 되냐? 이 삼각형의 면적 중에서 얘를 밑변으로 보고 결국에는 이 PF'를 높이로 보면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얘와 얘 길이를 구하라. 자,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. 됐어요? 자, 그러면 여기 길이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? 자, 그러면 일단은 알고 있는 성질들을 좀 써볼까요? 자, 우리가 뭐예요? 선생님이 여기 길이를 X라 그럴게요. 됐죠?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? 우리가 두 개의 합이 얼마이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지금 A가 3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? 6이 되잖아요. 그래서 두 개의 합이 6이면 여기는 6 마이너스 X가 되겠다. 됐죠? 그럼 결국 X만 구하면 되겠네요. 자, 그런데 우리는 뭐다? 여기가 직각이다. 그러면 여기 길이만 알고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써서 X로 구하면 되겠다. 그럼 여기 길이는 우리가 두 초점 사이 거리는 초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겠죠? 그러네. 초점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? A제곱하고 B제곱 뺀다. 따라서 9에서 4를 뺀다. 그게 C제곱이잖아요. 5가 되겠죠. 따라서 얘가 얼마니까?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루트 5가 된다. 됐어요? 자, 이제 무슨 정리? 피타고라스. 자, 그래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만 쓰게 되면 X제곱 더하기 6-X의 제곱은 2루트 5의 제곱 20이 되겠다. 그래서 마지막 계산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은 20이 되기 때문에 자 2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6은 0. 자 2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2와 4가 되겠네요. 따라서 x는 2이거나 4가 되겠죠. 됐어요?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해당하는 x는 얼마가 되겠니? 물어본 거죠. 당연히 그림상 보이시죠? x값이 더 길이가 작아야 되니까 x값은 얼마가 되겠다? 2가 되겠다. 됐어요?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니까 여기 길이는 4가 되겠네요. 됐죠? 자, 결국에는 뭡니까? 내가 구하고 싶었던 삼각형의 넓이는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높이가 4가 돼서 결국에는 답은 12가 되겠네요. 됐나요? 자, 그래서 만족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12.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